사실 이제 저는 건물 쪽에서는 금매란 표현은 그렇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는 분은 금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시는데 저는 그냥 시장에서 보면 원래 이 정도가 거래됐던 가격이에요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주택도 비슷하죠. 여러분들 뭐 주택 단지들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모 아파트 단지의 그 호가를 보시면 8억짜리도 있고 15억짜리도 있고 하잖아요. 그 가격이 뭐배 차이가 나니까. 근데 뭐가 적정 가격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실거래 된 가격을 가지고 주변의 시세나 다른 또 매물의 시세를 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그게 과학적이다라기보다는 주변에 이제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내 가격을 정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 가격을 정할 때 소문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래된 가격보다는 뭐 그런 호가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호가들의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낮추시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은 금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이 시장에서는 좀 대부분입니다. 사업용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좀 신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기간에도 비용 처리나 이런 부분이 개인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법인이 훨씬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계속 임대 수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 매각했을 때도 일반 주택보다는 시세 차익이나 이런 부분이 파이가 크죠.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절세하는 부분을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 많이들 알고 계신 법인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보유하고 계신 기간에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세금 절세를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양도 차익이나 이런 부분도 절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특히 빌딩은 법인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똑똑하셔서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표현해서 좀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똑똑하신 분들 특히 대기업 다니시고 뭐 전문 이 집단에 계신 분들은 자기 생각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자신감이 있으시죠. 이제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제 가끔 저희 지인분들한테는 그래요. 똑똑해서 대기업 다니고 뭐 삼성, LG, 현대자동차 다니시니까 다 똑똑하셔서 가셨잖아요. 공부도 잘하시고. 그러다 보니 내 생각이 옳다라는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스터디하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시는데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생각이 정립되고 정리가 되시면 아무 말을 잘안 들으세요. 또 특히 이제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무슨 전문가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세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나 내가 또 해왔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도 샀는데 내 아파트도 많이 올랐어. 그래서 그 오른 거는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는 생각이 확고하세요. 그러다 보니 아무 말을 잘안 들으세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생각의 변화가 좀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도 조금 쉽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똑똑하신 분들도 있지만, 강남 사모님들이 제일 투자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그분들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눈치가 빠르시고요. 실행력도 빠르고요. 아주 센스가 있습니다. 센스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감각적으로 또 하이에나 같은 동물적인 어떤 센스를 발휘를 하세요. 그래서, 아, 지금 시기에 이게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또 느낌도 많이 본인이 또 실행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이 사실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많은 질문도 주시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물론 돈을 많이 버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부터는 정말 리스크가 적은 부동산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게 미래 또 앞으로 투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